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분석해 보면서 대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살아나는 신흥국 인프라 투자 시장입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관찰 대상국으로만, 경고성으로만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전과 같은 유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율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그 발표된 재무부 그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그 환율 조작국 지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환율 조작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과도한 대미 흑자 부분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중국을 겨냥한 그 문구이지 않냐라고 보고요. 환율 조작국 관련 조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규모 대미 흑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GDP 대비해서 3%, 그리고 그 환율을 개입하는 외환시장 개입하는 게 GDP 대비 2% 정도 수준일 때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할 때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관찰 대상국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조항에 보게 된다면 관찰 대상국에 흔히 말하는 그 리스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2016년에 280억 달러 대미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2016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66억 달러 정도의 외환 그 매도 개입을 하는 추정이 되는데요. 추정에서 그 보면 GDP 대비 0.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포함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자 규모가 280억 달러고요. 그리고 흑자 비율이 7%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분 때문에 관찰 대상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습이 보게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사분기 경상수지 흑자나 흑자율을 봤을 때 아마도 2019년 정도 되면 그 대미 흑자 비중이 20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2019년까지는 관찰 대상국에 있겠지만 그 이후로 부터는 관찰 대상국 지위에서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 가지에만 부합이 되는데 이 부합되는 부분에서 큰게 뭐냐면 대미 흑자 무역 흑자가 3,47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기준선 대비해서 기준액 대비해서도 한 1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이나 독일, 대만, 스위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 내용 보게 된다면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대미 흑자 비중이 현재 보게 되면 690억 달러와 650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섯 개국을 보게 된다면 대만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경제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 그 거리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통화 가치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대비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해서 5조 원 정도의 순매수하는 모습이나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장기 평균의 통화 가치가 복원이 되고 있다. 물론 그 달러 대비해서 전파가 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본다면 중장기 금리차,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차도 회복되는 모습도 본다면 신흥국의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주요국들이 요즘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OECD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100을 좀 상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신흥국 통화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의 규모를 잡아보면 좋은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신흥국 그 투자를 보게 된다면 그 OECD 그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도 2015년 그 8월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이제 그 100을 회복했습니다.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경기 선행 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95까지 떨어졌다가 그 2010년, 11년 같은 경우는 100을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그 100 이하로 하회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 선행지수라는 게 이제 그 추세를 그리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 떨어졌다가 1, 2년 동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향후에 그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런 그 선행지수가 그 100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또한 1사분기 GDP 같은 경우도 6.9%로 우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흥국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신흥국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높은 대외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FDI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프라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나라가 수혜 대상국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상주 인구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현재 57% 정도 되는데 이걸 60%까지 늘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중국 교통 인프라 그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15년이 856억 달러였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105억 달러 정도로 그 굉장히 그 연간으로 따지면 5.2%로 6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철도 부분에서는 전체 교통 인프라의 57% 정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봐서 철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크게 그 성장했던 산업이 철도 산업이었고요. 이 모습들이 아마도 중국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 모습 또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철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인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인도는 그 정부가 공개한 2017년, 18년 그 예산안을 보게 된다면 도로, 철도, 공항에 대해서 역대 최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도 그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3조 9,613억 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70조 원 정도 됩니다. 70조 원 정도 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한 투자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보게 된다면 그 인프라 경쟁력 점수와 인프라 경쟁력 순위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만이 13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14위. 중국 같은 경우는 42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돼서 좀 투자 계획을 잡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인프라 네.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펀드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그 US 스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ETF, 미국 ETF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PXR ETF입니다. 투자 대상을 보게 된다면 중국 그 32%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9.8%, 인도네시아가 5%, 그리고 태국이 5%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 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OECD EMAM 인덱스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인덱스겠죠. 이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4% 이상 정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투자하신다면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한다면 오히려 인프라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기업에 투자는 하는 거고 주식 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분기 조정을 받는다면 3-4분기나 4-4분기 때 다시 트럼프레이션 트럼프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3-4분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